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오늘도 좋은 어필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미소커피 한 장 있는데 그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때가 끼갖고 부족해 보이죠? 물때를 벗기면은 빛깔이 이쁘게 나오고 맥히네요. 여기가 또 한 점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이죠? 사이즈가 크네요. 크면 좋게 되네요.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댕겼을 건데 이렇게 또 저를 보고 탐색을 하고 놔두고 갔나봐요. 멋있게 잘 나왔죠? 제가 또 있는가 열심히 찾아볼게요. 저 밑에는 공사인가봐요. 이렇게 쓱 잘라놓구나. 알지만은 이렇게 기는 거나 놓을게. 봐주세요. 그런데 이렇게 댕기기 가끔가다 한 적도 있네요. 여기 또 미소 한 점 보여드릴게요. 그럼 나온 거 맥히죠. 얘 뜯고 가있으라. 우리 화상야추가 멋있게 생긴 작품을 또 한 점 했네요. 이것도 늑도 굉장히 좋네. 왔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한 점씩 있네요. 또 좀 특이한 호피를 한 점 했는데 하도 시큼해서 닦아갖고 본게 배고피 결이 좀 섞였네요.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좀 특이하죠? 그렇게 썩 좋긴 않지만은 그래도 좀 색깔이 특이한 색깔이 나서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 호피는 천재라고 한답니다. 이거 이쁘고 깔끔하니
산 경치가 아름답죠. 이게 또 한 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별로 썩 좋긴 않지만 이렇게 또 한 점이 있네요. 또 여기도 이렇게 그냥 물때가 끼는게 잘 안 보인답니다.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들이 수마가 잘 안 돼갖고 좀 그렇네요. 있기는 들어있는데 수마가 잘 안 됐어요. 이거는 좀 큰 것 같으네. 아이고. 아따 좋다. 안전에 혼란께 힘드네요. 여기가 진짜 멋있네요. 잘 나왔네요. 진짜 멋있어요. 아이고 사이즈가 이거 크구만. 아이고 잘 나왔네. 이거 구경 좀 해봐요. 여행 멋있네. 봐봐요. 이쁘지? 좋지? 아유, 진짜 멋있죠? 그림이 진짜 멋있네요.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렇게 봐도 괜찮죠? 계시면 또 천장 옆에 한참 보여드릴게요. 작업이 잘 나오고 아주 멋있죠? 약초가 또 멋있는 작품을 또 한 점 해놨네요. 잘 자란 분이가 아름답게 나왔죠. 이것도 또 한 점 있는 것 같구만. 이것도 보이죠? 이것도 이건 책 물때가 끼는 게 안 보여. 안 보여. 잘 봐야지. 그러면 안 보이라고. 찔까네.
아, 이쁘다. 색깔이 이쁘구만. 여기는 거의 다 이런 색깔이네. 이것도 하나 있어. 이것도 한 점 있어. 이것도 한 점. 이건 또 특이하구만. 아이고. 진짜 색깔이 이쁘네. 다음은 이거 조금만 색깔이 좀 안 밝아서 그치? 특이한 거죠. 색깔이 좀 부들촉촉해서 그렇지 특이한 옷이네요.